믿음만큼 자라는 자녀. 지금은 제8강 신앙교육과 함께하는 자녀의 진로교육에 대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아 권사입니다. 이 강의를 우리 김영광 목사님으로부터 부탁받았을 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내세울 만큼 자녀를 잘 키운 것도 아닌데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일단 순종하기로 하고 생각해 보니 자격으로 따지면 누군들 이 강의를 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냥 자녀를 앞서서 길러보았고 그것도 신앙으로 잘 길러보려고 분투해 왔던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사로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앙교육과 함께하는 자녀의 진로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말입니다. 피카소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뒷문장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로. 성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숯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스킬로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스킬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스킬은 기술, 솜씨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들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두 다양한 재능을 주신 것을 의심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잘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겠죠.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감으로 이제 물론 교사도 포함이 됐겠죠. 40년째 재직하고 15년 전부터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수도 받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신앙교육이 아이들의 진로개발 역량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이번 부모대학 주교재인 조엘 비키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욱 공고해졌어요.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자녀들의 진로교육에 임하는 부모의 신앙적 자세, 진로교육의 개념과 초등생 진로교육에 대한 편견, 신앙교육을 통한 초등생 자녀 중심 진로교육을 저의 실천 사례를 곁들여가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영역 자녀의 진로 지도에 앞서 자녀의 부모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들의 진로를 이 세대를 본받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늘 과정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난 것, 즉 외모 혹은 결과보다는 선한 동기와 그러한 동기로 시작한 과정, 그냥 중심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의 진로를 이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신앙적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을 세워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실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나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게 발전시켜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칙, 우리 아이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자녀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모는 어떤 면에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 중심으로 끌려가거나 휘둘리기 쉽습니다.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학습 능력이면 학원에 간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학원에 보내 돈만 없애는 일은 되도록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됐습니다. 원칙 2. 수입에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의 비율을 정하고 그 이상은 되도록 지출하지 않는다. 수입이 많고 적건 간에 어느 가정이든지 수입에 맞는 지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일로 시험에 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1조와 매달 보내는 부모님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지출이 많아져 쪼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 헌금을 낼때 자신도 모르게 인색해지기 쉽고 자식이 우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게 하고 자녀로 하여금 주일을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에서는 해방되는 날로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주일은 정말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성가대 봉사도 고3 때까지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교회에 오자마자 김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을 성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교사로 봉사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교회 성경 캠프는 꼭 참여시킨다. 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학원은 자신이 가겠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는다. 공부는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며 내재적 동기 유발이 되었을 때 학습 성과가 크므로 부모가 먼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아란 말이 있지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인데 제가 구태여 이 한자 구절을 들먹이는 것은 바로 학이 시습이란 말 때문입니다. 즉 공부를 잘하려면 학, 배움이 있고 습, 익힘이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학원을 잘못 다니면 학만 있고 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책 아깝다 학원비에 의하면 공부를 잘하는 요소를 복습, 공부 기술, 성실성이라고도 합니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망각 곡선에 의하면 1시간 후에 50%, 1일 후에 70%, 한달 후에 80%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복습은 30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너무나 많은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이 복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과목이 넘는 학원 수강은 깊이 생각해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 6.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선생님이나 그 밖의 조언자를 찾아간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경험에 의한 조언에 따라 좌우로 요동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원칙을 세워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지녀야 될 신앙적 자세 두 번째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드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아들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세상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 자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녀를 교육한다고 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 그런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절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에 비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면 낙심하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때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낙심하지? 다른 자녀들보다 못해서? 왜 다른 자녀보다 앞서야 되지? 자녀를 잘 키우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너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이니?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답은 후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너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우리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진정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복 받고 성공한다고 하니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고 교육할 때 신앙 교육이 자녀를 통한 세상 자랑을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 교육의 개념과 초등생 진로 교육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진로, 즉 커리어는 프랑스어 캐리어. 뭐이 프랑스어는 제가 잘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캐리어로 읽겠습니다. 경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기본 의미는 달려가는 길, 달려온 길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생에 거쳐 지속되는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을 뜻합니다. 시얼스에 의하면 일생을 거쳐 개인의 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진로지도하면 흔히 진학지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학지도는 진로지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학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진로지도는 일생을 통한 교육, 생애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진학지도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끝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진로지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직에 나와 직장이 있는데도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인지, 한다면 무슨 과를 갈 것인지, 또 부장직을 맡을 것인지 아닌지,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닌지, 승진 준비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퇴를 하고 나면 교회 봉사 혹은 사회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처럼 진로 지도는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잘 키워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 교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현명한 진로 선택을 통해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초등생의 진로 교육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꿈이 자주 바뀌는 초등생에게 진로 교육의 의미가 있을까? 입니다. 저학년 시기는 환상기의 특징이 강한 때이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학년은 잠정적 선택기로서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죠. 또한 초등 시기에 꿈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것은 진로 발달 단계상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초등 시기에 구체적인 꿈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시기이므로 성급히 진로를 정의 내리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큰딸이 어렸을 때 제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해서 번번이 우리 아이는 크게 되기는 틀린 것 같다 하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은 꿈만 갖도록 하면 되지 않나? 자, 학생의 꿈이 자신의 형제의 능력에 비해서 현실성이 없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 하더라도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나아가 막연히 꿈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과 흥미를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초등 진로교육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견 세 번째, 학생들의 꿈을 꼭 직업으로 말하도록 해야 하나요? 꿈 이퀄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흥미 분야, 관심사, 장점을 먼저 찾고 이를 발전시켜 자신의 꿈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한 직업군을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이런 그 경향이 낮은 직업인식은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직업만 꿈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관심 있는 것, 나의 흥미,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예를 들자면, 이 아이는 우주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주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꼭 직업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내 꿈이 뭐니? 라는 질문보다는,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진로의 결정은 빨리가 아니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앙교육을 통한 초등생 중심 진로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영역과 세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의 개요를 짤때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강의 내용에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런데 교육은 학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셋이 함께 협력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으면 자녀의 진로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대강 감을 잡으실 것 같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진로교육 하면 교사인 저도 막연히 직업에 관계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에 대한 연수를 처음 받았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쩌면 인성교육에서나 다룰 것 같은 영역이나 세부 목표들을 보고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생각할수록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진로 영역하고 세부 목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초등 진로교육 영역과 세부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두 번째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세 번째로 진로 탐색. 네 번째로 진로 디자인과 준비입니다. 첫 번째 대영역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은
중용역, 첫 번째,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 두 번째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자아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서 보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자신의 장점 및 특성을 찾아보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에서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또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옆에 보면 적합성이라고 있는데요. 그 적합성은 이제 저는 저학년을 뜻하고 중은 중학년을 뜻합니다. 주로 이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은 저학년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영역 일과 직업 세계 이해에서 보면 첫 번째 중용역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 두 번째는 건강한 직업 의식 형성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과 직업의 의미, 역할, 다양한 종류, 변화, 긍정적 태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태도,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극복, 개방적인 인식 형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런 것이 진로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실성을 길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로 탐색인데요. 교육 기회를 탐색하고 두 번째로 직업 정보를 탐색합니다. 교육 기회 탐색에서는 진로에서 학습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바른 학습 태도를 갖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바른 학습 태도에서 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학원을 많이 다닌 아이들은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결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 가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정보 탐색은 보시면 알고요. 네 번째로 진로 디자인과 준비에서 첫 번째로 진로 의사결정 능력 개발입니다. 진로는 최종적으로 그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진로를.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은 다양한 그 방식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결정 방식을 배우고 그런 방식들을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두 번째 진로계열 설계와 준비에서는 진로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끼에 맞는 진로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계획을 수준에 맞게 학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의 그 진로 영역과 세부 목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1 대영역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길러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로 개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아를 이해하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길러줘야 합니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가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많은 부분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화론과 비교해 가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임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통해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참으로 독보적이고 탁월한 자존감 길러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녔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존감이 결코 낮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키가 작다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유일무이한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가장 빠른 나이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상태가 쭉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근본적인 자존감 회복은 지속되지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자존감도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하곤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뻐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외우면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 긍정적 자아 개념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장점과 특성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자신의 특성을 알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장점은 재능이고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잘 갈고다가 자신의 세상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장점과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좋아하는 거 10가지, 잘하는 거 10가지를 써보게 하고 그중에서 서로 겹치는 것을 토대로 꿈을 설정해 나가도록 지도합니다. 이 활동을 실제로 해보면 자신이 잘하는 거 10가지로 쉽게 채우는 아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또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친한 친구랍니다. 친한 친구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점과 특성을 찾아보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꿈 찾아보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내가 잘하는 거 10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에 서로 비슷한 내용끼리 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발음이 정확하고 말을 재미있게 하는 거하고 오른쪽에 보면 토론하기가 있죠. 이것을 서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에 읽을 거리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읽는다 하고 3번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하고 서로 묶어줍니다. 또 6번 친구조가 될때 리더 역할을 한다. 또 5번에 친구조가 될때 앞서서 일한다. 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9번에 영화나 책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좋아한다 하고 오른쪽에 10번에 영화 보거나 책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추출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말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 또는 그 다양한 그 독서력, 그 다음에 리더십, 또 다른 사람과 감정 교류하기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장점이자 특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꿈도 정하고 직업도 정하면은 이 사람은 진로를 제대로 정했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꿈 찾아보기 실제 예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장점을 찾아줄 때 우리는 보통 그리기, 글쓰기, 운동하기 등과 같은 것만 장점으로 쓰는데, 친구 잘 보살펴주기, 주변 정리 잘하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등도 얼마든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급에 발달 지체아가 있어서 돌아가며 그 친구를 돌보도록 했는데, 유독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담아 돌보는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를 잘 돌보아주는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도 저 아이는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길러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위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치며 갈등 조절과 올바른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본 교재 9장, 경건을 훈련시켜라 해서 조엘 위키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회적 훈련을 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주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기술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선한 품행과 공공예법은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학교에서 저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교우 관계가 더 원만하다는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 부모들이 공부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더 관심을 갖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귀기와 관련하여 30여 년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어렴풋이 깨달은 것 하나는 자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친한 교회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친구가 있으면 비교적 중고, 대학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교회 친구가 없으면 벌써 6학년 때부터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친구는 4학년 혹은 5학년 때 정도까지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차세대 교육국에서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진행해온 2박 3일 캠프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훈련을 받기에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이나 그 밖의 이유로 성경 캠프 참석하기를 등한시하는 것을 볼때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대인관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컵스카우트나 아람단 같은 청소년 활동 대신 교회 성경 캠프를 활용했습니다. 활용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 성경 캠프는 교사들이 직접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야말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놀고 먹고 자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참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 활동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련 시설에 근무하는 조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교사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임장만 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단체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 캠프에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행사에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성경 말씀 배우기는 물론 친구 사귀기와 같은 대인 관계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길러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또는
집단 생활 속의 구성원 간의 심리적 관계를 의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잘 이해하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전달법으로 대화 상대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부모인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에 관한 세부 방법은 이전에 장석진 장로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 부족입니다. 대화 내용의 수준이 맞지 않거나 또 주제가 맞지 않거나 하면은 대화가 지루해지는데요. 고학년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같이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학부모의 경우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일방적으로 따돌린다라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왕따에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게 되면 가해 아이들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피해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아이들과 원만히 지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이 더 이상 그 친구가 놀고 싶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학년의 경우 또래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있으면 그런 친구하고 잘 놀아주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학년들은 순진하고 칭찬도 해주니까 잘 놀고 잘 대해줍니다. 그러나 고학년 학급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몇번 시도는 하는 척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놀기 싫은 친구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사의 몇 주에 걸친 특별한 학급 전체 아동에 대한 친구 사랑에 대한 교육과 집단 상담 등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야 더 말할 나이도 없이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 학부모님은 자신의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가해 아이들만 100% 잘못을 가해 아이들에게만 100% 잘못을 돌리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아동들에게 1조에서 9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도 그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고 피해 아동이 다시 친구들과 진심으로 잘 어울려 지내기는 힘들게 됩니다. 더불어 또래의 지지가 부족할 때 학업 및 정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적응적이면서 잘 맞는 친구가 있을 때 학업 성취와 진로 계획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장석진 장로님께서도 강의하셨듯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듣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20, 30분 정도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듣는 훈련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로서는 듣기만 해야 하니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친구의 말을 집중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잘 경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진로교육에 앞서 지녀야 할 부모의 신앙적 자세, 진로의 개념과 초등생 진로교육에 대한 편견, 신앙교육을 통한 초등생 중심의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의 진로를 잘 지도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 된 내가 부족하고 내 자녀 역시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 교재 1장에 나오는 조엘 비케의 말을 인용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겠다. 내가 필요할 때에 지혜를 주겠다. 너는 종종 실패할 것이다.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내가 실패하도록 놔둘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겠다. 내 자녀들을 내게 맡기라.
너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수 없지만 나는 줄수 있고 또한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